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공했을 경우 감리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정보통신공사를 할때 먼저 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가 있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뭐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발주자가 시공자의 모든 공사의 결과를 모니터링 할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자인 감리원을 두어서 감리원이 시공자의 시공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원은 감리의 업무로서 안전관리 업무, 환경관리 업무, 품질관리 업무 등등을 하는데, 시공자가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감리원의 어떤 지시에 불복했을 때에 감리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입니다. 공사법 제9조에 보면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 시공할 때 감리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 명령이 시공자에게 내려졌을 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공사 중지 명령은 감리원이 독단적으로 취할 수는 없고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할수 있다. 정보통신 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원은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감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시공업자가 시공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발주를 지시했을 때 동시에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감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감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설비 공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는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가 있고 각각의 공사를 분류하면 통신설비공사에는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설비공사에는 정보 관련된 것, 제어, 매체설비, 항공항만, 그리고 철도도 정보설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송설비공사는 정보설비공사가 아니고 통신설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설비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송설비공사고 정보설비공사에서는 정보망, 철도, 정보매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공사 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서
공사, 감리원이 공사 시작 전에 일명을 배치해야 되고, 그 배치는 상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억 미만에서는, 배치 기준으로 5억 미만은 초급 감리원, 5억 이상 30억 미만은 중급, 30억에서 70억은 고급, 70에서 100억은 특급 감리원, 100억 이상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특급 감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있는 5억 미만은 중급이 아니고 초급 감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네, 문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에서 공사 설계는 대통령이 정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하고, 감리원은 또한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 도서에 서명과 기명날인을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서의 보관 기한은 정보통신 목적물의 소유자는 실시 및 준공 설계 도서를 공사 목적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즉, 수명이 닳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리고 최신껏 변경된 이후의 최신 설계 도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자는 실시 도서 설계는 준공 후 5년간, 준공 설계 도서는 하자 담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공 도서는 하자 담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기명날인화 해야 되며, 감리원은 설계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감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공사 금액이 70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앞에 나왔던 문제인데, 70억에서 100억은 특급 감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초급 감리원은 5억 미만, 중급 감리원은 5억에서 30억, 고급 감리원은 30억에서 70억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에 배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에서 실시 설계의 산출물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 설계 업무 수행 기준에서 정보통신 설계는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업무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그 기초를 마련한 것이며, 그다음 그를 바탕으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설계에서는 계략적인 공사비, 기간 산출 및 인허가 문서를 준비하고, 실시 설계에서는 실제 시공 가능한 상세 도면, 도서 및 상세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 설계의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 설계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도면을 산출하고, 이러한 산출물에는 설계 보고서, 공사비 적산서, 설계 계산서, 강공서 및 협의 서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있는 실시 설계 산출물이 아닌 것은 설계 설명서, 설계 계산서, 설계 도면이 필요하며, 회사 속에서는 설계의 산출물이 아니므로 답은 3번입니다. 감리원이 감리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감리가 완료되었을 때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서 감리결과를 보고하는 옳은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리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그 내용으로는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 상태의 평가 결과, 그리고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내용을 담은 감리 결과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착공일 및 완공일 됐고, 평가 결과서, 시공 상태 평가 결과서, 감리 비용 상세 명세서는 감리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